탈출 프로젝트 천하제일 중국어 작업 멘트 안녕하세요 빈 구원님 안녕하세요 쌤네 작년부터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작은 벤트 특집을 한번 준비해 만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 Yeah. 네. 우리 빙고님은 혼자 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요. 이징 싼개위 엘라바. 예? 세 달밖에 안 됐어요? <laughs> 나는 짧은 삼... 시간입니까? <laughs> 어, 나는 때요, 싼니 엘라 나는 3년은 된것 같은데. 짤라마. <laughs> <잘 남아. 웃음>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빙고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laughs> 맞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또 아니면 또 어쨌든 정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싱글입니다. 다 네, 그래서 아, 솔로죠 솔로. 그래서 솔로들이 모여서 이제 물론 코로나 시대여서 더 많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둘이 지금 칸막이를 가운데 두고 맞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 굉장히 그 중국 유튜브들 많이 보신 분들, 네. 중국 바이트 같은 데서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 정말 재밌는 중국 언어를 이용한 재미있는 작업 멘트들이거든요. <laughs> 여러분들은 몇 번이 가장 재밌었는지 <laughs>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laughs> 네. 어, 화면에서 지금 이제 그 대사들이 쭉 지나갈 테니까 왜 웃긴지, 이게 도대체 어떤 형식의 개그인지 한번 보시는 재미도 그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点赞.苹果,你是什么血型? 我,我是A型. 你是A型?不对. 응 니쇼 쎠마? 니쇼 워더 리쌍싱 으아아아아아아아 니쇼 쎠마 그 다음에 쇠싱 쇠형이란 혈액형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혈액형 믿어요? 혈액형에 따라 뭐 성격있다고 이런거? 초등학생 때 한창 재밌게 아 그랬죠 네 많이 믿었죠 보통 저는 AB형인데 아 진짜요? AB형은 뭐 또라이 아니면은 맞아요 맞아맞아 다 뻥이에요. 아무튼 <laughs>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빙고가 대답했죠. 나 A 형인데? A 형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남자분들이 또는 여자분들이 물어 먼저 물어본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맞아. 보도이. You... 아니야. 그러면 어 내가 이렇게 A B 형 A 형이란데 왜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소리야고 물어봐야죠. 네, 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네시, 我的理想型. 이상형이 뭐예요? 이, 이, 이상형. 이상형. <laughs> <laughs> 그래서 시시용의 형과 리상시용 그 시용이 발음이 같아서 네, 이렇게 유머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재밌네요, 제... 1번부터. <laughs> 어, 영혼이 별로 안들어있는 재밌네요. <웃음> <웃음> 아니, 아, 오글 거리니까 이거 참 웃기도 네. 힘들고. <laughs> 뒤로 가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1번. <laughs> 1번이었습니다. 연거. 어. 你在做什么我,我在找一条路 음? 무슨 길 I s 아이스테이의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죠? 연구원, 너뭐 그렇죠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뭐 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이 겁니다 찾고 있어 Looking 하고 있다 루에 포인트가 있어요. 루. 맞습니다. 이 루. 길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에? 셔멀루? 무슨 그렇죠? 길? 그렇죠. 무슨 길? 그러니까 일본어. 아이스테루 이렇게 말했어요. 아! 아. 완데 이거 재밌었어요. 아이스테루. 아이스테루. 재밌어요. 네, 재밌어. 그래, 중국어로 아이니. 그럼 이상하지만 아이스테루. 맞아. 이거 너무 귀엽다. 네. 이 <laughs> <요>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양가 <laughs> 你知道我本来姓什么吗？你姓？我不知道啊。我本来姓王，可是遇见你我就幸福了。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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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고급져요. <놀람> 맞아 고급져요. 고급져요. 똑똑한 <놀람> 작업이맨요 지금 맨트예요. 그냥 듣기만 하신 분들은 뭐야, 쥐도 왜 웃어? 이럴 수도 있는데 <놀람> 어... 자 설명 들어보세요.你知道我本来姓什么吗？你知道什么什么吗？ <놀람> <놀람> 너 알고 있어? 워벌라이 싱셔머 월레 내성 싱 싱이 무엇이었는지 워벌라이 내 월레 싱성 나의 성이 성씨가 셔머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질문을 듣고 제가 워不知다와 오, 오, 몰라 이렇게 대답했죠 워벌라이 <목소리> 싱와 <그러자, 목소리>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姓,对 X-I-N-G 사성이죠. 싱, 왕, 왕시에요. 라고 했죠. 그런데, 可是,遇见你,我就幸福了. 와, 나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요 幸福, 행복해요. 해피, 자, 해피.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성은 싱, 왕, 왕시였는데, 可是,遇见你,널 만나고, 我就 幸福了，那很不巧。幸福了，幸福了，那么那么要啊！哈哈哈！我明白了。苹果，嗯、你帮我做一件事儿好不好？嗯，可以呀、啊，没问题。你说我帮你做什么事？嗯、呃，那个，做我的女人。老婆。

肯定跑路得到帮忙的，都没得了就叫。妈的！嗯、呃，做帮我，哎，帮我背锅。呃，做做我的女人。내여자가되어줘。啊呜！啊、哦、呜！我、哦、滚！我滚开呀！严哥，你有打火机吗？你、欸、打火机？嗯。干嘛？你要抽烟呐、啊？我没有打火机啊。嗯、欸，那那你是怎么点燃我的心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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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앜 <laughs> 어, 굉장히 오글거리지 만 재밌는 표현. 네, 뭐, 어, 아주 재밌어요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니 요, 什什 마. 너, 뭐 있어? 뭐가? 다워, 지, 라이터. 그렇죠. 음. 불을 붙이는 기계니까 다워, 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워, 지라고 하고, 진짜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또 뭐, 찌 거, 월. 불좀 빌립시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찌에 아 빌리다. 찌에가 화. 화. 화, 불. 호얼. 어쨌든 나오지라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상대방이 놀러겠죠. 그죠. 라이는데이너 응. 어, 담배 피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지나 없는데. 그러면 이때 어, 좀 귀엽게 당황하면서, 응, 응, 你是怎么点燃我的心的 나그러면니是怎么너너 음? 너 도대체 어떻게点燃불을 너, 너 <목소리> 피우다 어디에다가 w h a 내 마음에 활활. 옛날에 그 네. 불새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음.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음. 시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 아, 아, 그 있잖아요. 그게 노래 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이제 대사, 대사 아, 대사에서? 네, 그랬더니 아유. 아니요, 뭐그러니는 네, 뭐 심장이 타고 있잖아.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laughs> 맞네, 그 맞아, 개그맨, 맞아요, 맞아맞아 맞아요. 그쵸? 아, 이거 재밌는데요? d <laughs> m 아니라는 게 불을 붙이다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빙고, 너 아니, 이거 짠, 아니, 거 짠, 아 빙고, 응? 好的 <,没问题. 웃음> 这样我就能占有你. <laughs> 이게 가지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약간 약한데 빵워안 아니 누르다죠. 네. 안 이거 짠 z a n 짠. 點贊. 짠가 좋아요 하나 눌러 줄래? How d how 라고 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오, <laughs> 好的,沒問題. 이렇게 말하겠죠.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걸 듣고 how 这样 이렇게 하면 我就能占 이거는 Z H A N. 음. 그래서 짠은 차지하다란 말이에요. 네. 어떤 땅을 차지하거나 지역을 차지하거나 수치를 어느 정도를 점유하거나. 근데 뒤에 짠요라고 했으니까 점유하다. 짠요리 음. 내가 너를 점령할 수 있잖아. <laughs> 내가 너를 차지할 수 있잖아. 어후. 이런 식의 개그였습니다. <laughs> 어, 지금 나온 것 중에 좀 약한 편이네요. 네. 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laughs> 친구야, 오더낸 그그 동시 정말 안 메이래. 네 칸지며요. 응? 무슨 동시야? 너 띠얼어什麼? 어. "우먼의 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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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음, <laughs> 그래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laughs> 설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멘트가 그래서 어 이렇게 돼 있어. "What in the 내가 시킨 너의 동시 그 물건." 뭐, 하이메이, 왜 아직도 안 오지? 그러니까 소포를 시킨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뭔가, d n y 마이 시킨 느낌. 으로요 맞아요. 어떤 시낌 맞아, 뭐, 하이메이, 你看见没有? 봤어, 그러니까, 어? 무슨 물건?什么东西? 你딘了什么 그렇죠.什么东西? 딘了什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우们的 미래, 우리의 미래. <laughs> 어, 지금, 어, 좀 앞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laughs>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아. 또 몰라요, 또.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그, 있습니다. 아, 그, 그, 그렇죠. Woman <laughs> the way lie. 어, way lie 하니까, 그, 미라이란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아, 와. 추억이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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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키로로, 키로로. 맞아, 키로로. 키로로 맞아 있었죠. 빙고아, 你是 부, 是不承네부不 부, 不이我 네 시브스 부청랜 니 부수 부아이 워네 시브스 부청랜 니 부수 부아이 워 어? 어? 흐흐흐 네 시브스 부청랜 니 부수 부아이 워 이게 뭔 말이냐 <laughs> 이건 답정너 그렇죠 이거 답정너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간의 대화가 아니라 <laughs> 네. 요 라오껑 요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치트키를 가지고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에 써먹으면 돼요 <laughs> 음. 니 시부시 부청련 你不是부하我워자 이게 해석 한번 해보세요 너 시부시 뭐뭐지? 그런거 아니야? <놀람> 그런거 아니야? 부청련 슬래시 너 인정하지 않고 있어 네, 여기에 슬래시 세강 그어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한번 끊고 시부시 부청련 여기가 제일 포인트예요 <놀람> 여기까지만 하면 니 시부시 부청 블라블라 그러면 너 블라블라라는걸 지금 인정하지 않는거지 <목소리> 네, 그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네, 부시, 부애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부애워, 날안 사랑하는 게 부시 아니다. 즉, <목소리> <목소리> 네. 사랑한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날안 사랑한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그 우리도 한국어로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네가 그런 게 아니란 걸 아니란 걸 아니란 걸 아니란 걸나난다 걸 이런 식으로 아유. 그런 것처럼 네수습스부정니부수아이 그러면 결론은 뭐만 들으시면 되냐면 네.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음. 그걸 인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네수습스부정 그랬으니까 내가 음, 我不정认 네, 그러면은 뒤에 나온 말이 맞는 거고. 또요. 반대로 정연. 그러면은 어, 인정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지금 여러분도 이해되세요? 不是不爱我래 <laughs> 와인으로 바꿔 보세요. 네 어. 스스로 부정해. 네 아이어. 음. 가날 사랑하는 걸너 지금 인정 안 하는 거지, 핑고. 만약에 정으로 대답하면 오청렬 오. 니 아이어. 이렇게 되고. 돼요. "어 부청해파너 지금 인정 안 하는 거라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도 뭐, 정련, 그러면, 빠바바바, 너 인정 안 하잖아. 근데 만약에, 정련, 그러면, 파, 인정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해도 답이에요. 야 답정너입니다, 네, 답정너. 어, 오, 明白了 아무튼, 이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 또는 우리 한영님 같은 경우는 가끔, 아내분이 중국분이잖아요. 중국분 아내나 중국 여자친구에게 말장난 할 때, 네. 한 번씩 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진다. 뭐, 이런 거 있죠. <laughs> 이런内容也었습니다是不是不承认你不是不爱我？如果해석잘해보세요아시겠죠苹果，我最近想要开始吃素啊。嗯、啊？是不是太阳从西边出来了？干嘛要吃素？你要减肥呀？啊、呃，不是，呃，因为你是我的菜。<noise> 哦。<laughs> <laughs> 드디어 나왔어요. 아 이거 좋아요. 어, 이거 유행어입니다. "你是我的菜""你是我的菜" "너는 내 밥이야" 즉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옛날에 막 그런 우차서 같은데서 그런 개그 있었잖아요. 아무튼 "내 스타일이야" 이거 할 때는 니你워我차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이사람내 스타일 아니야. 넌내 스타일 아니야. 그럴 때는 "你不是我的菜". 点赞 그렇게 합니다. 네, 不是我的菜음 또는 걔, 她不是我的菜, 걔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앞에서 네. 갑자기 화제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아워, 最近想要开始 시작하려고 해 최소 그 채식을 할 거야, 비건이야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했죠? 是不是太阳从西边出来了?음 <뭐라> 干嘛要吃素你要减肥呀 응? 음, 설명해 주시면요. 네, 엥? 이是不是, 에이 뭐인거아니야 태양, 태양이 중시변 서쪽으로부터出来了 뜨는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잘 쓰는. 맞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에? 까마야, 어쩔수. 그렇죠. 아니 까마 왜? 왜? 왜, 야오, 뭐뭐 할 거다, 한다. 츄스왜채식을 하지? 니야오, 너뭐할 거야? 젠, 페이, 다이어트. 너살뺄 그렇죠. 거야? 저는 지금 올해 진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오. 매일 막 농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식량, 지오량, 야젠반 식량, 식사량과 지오량, 주량을 야오, 쟨, 반, 반으로 줄이고요운동량 허, 쉐시량, 학습량과 운동량은 야오, 팜, 翻 팜, 이란 말은 두 배로 늘리다. 오. 그래서 운동을 두 배로 늘리고, 밥, 식사량과 좀 술은 이제 반으로 줄이고. 와. 요런 계획을 세웠었던 적이 있어요. 하 예, 네,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기가 좀 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laughs> 접근을 해서 물어본 다음에, 네. 대, 대답할 때는, 음, 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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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슈. 음, 아니, 아니, 아니야. 부, 对. 인, 웨이. 니, 쉬, 와, 덧, 차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거, 이거 괜찮았어요. 네, 이건 참잘 어. 만들었네요. 느게하니까 <laughs> 아, 근데 그거 놀랍네요. 넌내 스타일이야. 이런 걸부르시다니까 저는 이거 스타일 하니까 옛날에 브라운 아이들 스의 마이 스타일 이란 노래가 떠오릅니다. 아, 그렇죠. <laughs> 빙고와. 我什麼人都不怕可是我得你可怕的怎了我有那不是因我怕老婆이나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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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걸리네요. <웃음> <웃음> 이 말을 하면 빙고는 제 라오포라는 뜻이 됩니다. 빙고就是严格的老婆嗎 <laughs> 그렇게 되는 거죠. <laughs> <laughs> 해석이 이렇게 돼요. 빙고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다, 그러면은 라오포를 어, 라오공으로 바꾸면 되겠죠? 아, 쉬다 쉬다. 또는 남동료, 여동으로 바꾸도 되고요. 쉬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물어 말하는 거예요. 我什么人都不怕， 나는什么人 어떤 사람도都不怕，不怕， 나는 사람도 겁이 안 나요. 응. 라고 말하면서，可是 그런데，我觉得你蛮可怕的。 만? 쌤, 만이 뭐예요? 아, 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성이고요. 네. 만, 이 단어도 쓰고, 네. 가득할 만자 있죠? 네. 가득하다 할때 만. 종 어, 그렇죠. 음. 만이 할때 만, 이할때 네. 만. 그걸 써도 되는데, 음. 그두 가지는 중국의 남방 지역이라든지 대만 같은 데서는 헌팅 튕, 튕, 이런 의미로 써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오라고 하면 만하오다만하만하 만하오. 이렇게도 잘 씁니다. 뭐, 상하이라든지 좀 남방 쪽 가면 많이 써요. 많아 많아. 음. 음, 그렇게 써요. 그래서 네만 可파도 그러죠? 정말로 왜요? 나만 심마? 응? 정말로 왜? 어째서? 왜요? 너무 내가 그렇게 시옹 쇼, 무섭다. 무섭다 막 싸납고. 왜요? 너무 심마? 내가 그렇게 무서워? 내가 그렇게 싸나워? 내가 그렇게 싸나워. 어, 그렇죠. 요 너머 블라블라 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형용사니 이런 현이 돼요. 에, 음. 왜요 네. 너무 s 마, 왜요 너무 매 마, 이러 내가 그 정도야 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때 결정타, 빡! n w a 또는 여기에다가 인웨이 a y w a 老婆 이렇게 w 아... 또는 y 단지 오로지 넣어주면 더 좋죠. 그러네요. 我怕. 또는 what's pa. <laughs> pa, 老婆 그러면 나는 아내를 무서워하니까 안에만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그러네 더 강조가 되네요. 오션이나 아, 아, 오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아, <laughs> 그래도 이런 거꽤 어, 열심히 머리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훌륭해요. <laughs> 박수. 아, 박수. 얀哥,你是不是很累呀？你怎么知道的？我现在有点有点困，有点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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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ko> <할래야? 웃음> 因为你整天在我心里跑来跑去。 와, 거의 코를 먹게 하는 그런 거네요. 맞아요. 제가 이 개그를 치면 막 짜릿하고 재밌어. 요 짜릿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네. 너싶었야니싶부어너 그렇지 않니? 흔뇌.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레이. 피곤하다. 너안 피곤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듣고 리듬을 잰다. 어떻게 하았어 칸도 출라이마? 그렇게 보이니? 또는 쉬어. 요점 레이. 요점 좀 피곤해. 좀 졸려. 리듬을 잰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해요. 네. 어떻게 하았어나좀 피곤해. 그렇게 음, 말하니까 이러면 이제 딱 미끼를 물고 인웨. 왜냐하면 네 정전 하루 종일 정티 자애 월 실리 내 마음 속에서 파라이 이리저리 막뛰어댕기고 있잖아. 귀여워요. 맞아요. 네, 귀여운 표현이다. 너무 귀여워. 네가 하루 종일 내 마음 속에서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거 재밌네요. 아니면 뭐 피곤한 니도 되고 야 땀나지 않냐 이런 것도 되겠네요. 아, 그건어떻워 음, 해요? 아니, 한국말로 음. 야너 땀나겠다 그러. 내가 왜 그. <laughs>

뭐니야 아? <laughs> 자 여러분 이거 포인트가 어디 이거 라오강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강在哪里? 호이. 입니다그 호이라는 조동사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가능성을 나타내죠. 일단 네. 몸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네 호이시 완워마. 요거는 가능성이에요. 네가 날 좋아할까? 그렇 그때 이제 대답을 하죠. 와무호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죠. 예. 네, 그럴 리 없는데? 무호이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무호이 무호이. 음, 맞아 맞아. 와 무호야. 응? 난 그럴 리 없어. 이때도 호에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그렇죠 그리고 부호이는요 네. 대만에서는 또 이렇게 뭐 메이시, 메이관시 이런 형태로도 잘 쓰여요. 아, 조예준에 대만에서 시에 시에 했더니 무호이 무호이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보통 대륙에서는 c 시에, 시에 그러면은 메이스 메이스 음. 이렇게 쓴다 그러면 네. 대만에서는 c 시에 뭐호에 뭐호에 요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음. 근데 여기에서는 와 보호요 그러면 제가 그럴 리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뭘로 받아들였냐면 호의가 갖고 있는 뜻중에 하나 또 중요하게 뭐가 있습니까 그 능력 그렇죠 학습이라든지 교육 네. 교육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줄 안다 음. 그러니까 배운다 가르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호이너못 한다고? 그런 이거를 그럴 리가 없어 그랬더니 사우정이죠. 어너못 한다고? 그러더니 와 거의 이 짜오니야.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맞아요. 어. 예. 한국어로 들어도 네가 날 좋아할까? 그랬더니 그럴 리없죠 그랬더니 못 해?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이것도 우리 말로도 된다. 그러네요. 못 해? 못 해? 그러면 못해면 내가 가르쳐 주지. 되네요. 哎，周恩的표현이不会，我可以教你啊哦，试试哦，我好烦啊。<laughs> 苹果，我喜欢你，我们谈恋爱吧。不行，我说了多少遍了？你脑子里是装大便吗？咦、哎，我不许你这样说自己。咦，무슨말인지아시겠어

뭐说了多少 뺨을. 그렇 내가 몇번 말했어. 너 머릿속에 똥 만들었냐 이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이때 받아치는 거.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누가 누가 만약 에 여러분들에게 좀 기분 나쁜 말 어? 그 초인 상코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좀근엄하게 얘기하는 거죠. 음. 我不許你这样说自己.나 불허 허락하지 않아. 니, 니가, 저 양, 이렇게, 说지지. 자기 자신 욕하는 거,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너 비하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사 이렇게 않네요. 되는 거죠. 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니 하니까, 내 머릿속에는 너만 들어있는 건데, 지금,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네? 내 머릿속에 얜꺼만 들어있다는 건데, 그 양꺼가 저한테 너 머릿속에 똥 만들었냐고 하니까 응? 난 머릿속에 양꺼만들어는데왜 양꺼가 자기 자신을 똥이라 하냐 이뜻 이 아니에요 지금? 오 은밀하게 내비치는 거죠 음너 머릿속에 똥 만들었냐 하니까 응? 내 머릿속엔 너 만들었는데 난 네가 그렇게 스스로 너 자신을 똥으로 비하하는 걸허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어, 여다우리여다우리예 네. 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어 수어 지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수어 지지가 자기 자신을 욕하대요 아아 不要수我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아아 니 么老너왜 맨날 한테 뭐라 그래? 너너 너 스스로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반사 이런 거苹果苹果嗯我我我昨天做了一个噩梦哎做什么噩梦啊没有你的梦아이고 <laughs> 좋아요. 사실 이거 얼마 예전에 제가 그 중국 코미디 프로에 나왔던 걸 소개해 준적 있죠. 아재 개그 네. 라오껑이 음. 아재 개그잖아요. 네, 그걸 이용한 것 중에 으멍 으어, 으라는 으 으어, 그러면 딱 생각 떠오르는 단어 있죠. 으어. 워어 으. 아, 배고파. 으어. 배고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쪼르가 으멍. 한다음에 화면이 딱 바뀌면서 빵불 음. 먹어요. 배고픈 꿈을 꿨다고. 아, 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렇죠. 어. 我做了噩梦，该做什么噩梦？你看没有你的梦。你知道，如果你没有在这上班的话，你会做什么工作吗？嗯，我做有关录音的事。不是，是做我的老公。<laughs> <laughs> <laughs> 이거 직장 동료한테 써먹으면 좋겠다. 맞네. 네. 앞에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이제 니 주다어 什麼너 알고 있어? 如果你沒有, 네, 만약에 너가 니메요. 네, 没有在這上班. 그렇죠. 네가 여기서 이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상반이 출근하다니까. 돼요. 어, 니메요 在這上班도 와. 여기 출근 안 하면 음.

네 남편을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질문한 사람이 남자면 여기는 여자로 라오 라포로 바꾸면 되겠죠. 是的. 아, 모시, 쇼주오 라오포 이런 식으로 이런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만드는 그런 또 작은 멘트였어요네 음, 이건 좀 별로. 핑고, <laughs> <laughs> 我问你啊，你跑步跑得快吗？ 我跑步跑得很慢,怎麼了?那我應該追得到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laughs> 지금 바로 반응이 안온 분들은 추이라는 단어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추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추격하다, 뒤쫓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녀 간에 그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것도 돼요. 음. <laughs>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달리기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 인까 나 몸매 되겠다 이는오니 너를 따라잡을 수 있겠다.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달리기와 이걸 연결해서 네. 이렇게 표현한 재미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의외로 난 재밌었는데 둘이 공부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앞에게 좀 재밌는 게 있으니까 아 뒤에 거좀 약하네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워원니 <laughs> 내가 물어볼게. 니파우跑得快嗎?跑步,跑得慢. <laughs> 이런 식으로 네요. 하니까는 좀라, 왜 쎼마? 왜 물어보면 那我应该追得到你啊？그러면내가해도되겠다，应该追得到，내가大大라잡을수있겠구만。좋습니다。英文字母 A 到 Z 选两个，如果是你的话，如果是我的话，我选我选 B 和 C。如果是我的话，我会选。 U N I U N I 뭐 이런 노래가 있나요? 네, 박봄의 U N I U N I f e v e 나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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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laughs> 한테 이런 게 있었어요. 슈다. 여기서 먼저 잉원 자모, 자모가 이제 자모잖아요. 그래서 네. 알파벳 그 알파벳, 알파벳으로 가죠. 자음, 그렇죠? 네, 자음 모음. 음. 그렇죠. 잉원 자모 A, 도, G, Z 또는 A 지, 지서서 되고요. 주지 選兩個개 골라 봐. 음. 如果是你的 b 和 c 골라죠. B和 빌통 비흥. <laughs> 그렇죠. 사무실 노래단장, 노래단장 기억나시죠? 진짜 인기 좋았는데 그렇죠? <laughs> 통 <필통> 비흥. <비허> <laughs> 허치캐스팅수치맞아맞아 그리고 루구얼이 的 아, 만약에 나라면

是不是幸福了？<laughs> 你知道最幸福的数字是多少吗？最幸福的数字，嗯，不知道啊。是五。为什么？你比五给我看，是不是幸福了？<laughs> 이런내용이었습니다 아, 아, 박살도 나요 근데 어 이거 는게 되게 잘 통할 것 같아요 음. 네 주도 쓰이 싱푸드 슈즈 가장 행복한 숫자가 몇이냐 물어봤어요 가장 행복한 숫자 그러니까 싱푸드 슈즈 행복한 숫자 뭔지 모르죠 사람들이 음. 그럴 때슈우오야오에 왜이시므 그러니까, 왜이시므 그까 그러니까, 네. 비, 비 비라는 게 어떤 모양을 만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비신이라는 게 이거 손하트손트가 아 비신이잖아요. 비가 어떤 모양을 만들다고 신이 마음 심체가 그러니까 비신 그러면은 이 손가락으로 하는 엄지랑 검지로 하는 V자 아트. 근데 음 비우라고 해서 5를 만들라 그랬으니까 손바닥에 쫙 펴면 돼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비우 개혁한 손바닥 5를 만들어서 보여줘. 그러니까 여자분이 또는 남자분이 손을 깃다 하면 그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깍지를 딱 껴요. <laughs> 그런 다음에 느끼하게 물어봐야죠. 슈부슐 <laughs> 싱후라! 이런 느낌입니다. 슈부슐 <오우>. 싱후라! <laughs> <laughs> 와! 이거는 아주 스킨십이 들어가가지고 대박이네요. 네. 근데 어,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영상 보면 꽤 웃겼어요. 아무튼 요런 거 재밌고 갈수록 재밌는 게 이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빙고 님이나 저랑 이게 깍지 낀 다음에! 바로, 또, 우리 손은,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암튼, 네,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빙고아, 我最近想要去学游泳呢嗯?你要减肥啊?挺好的?不是,因为我遇见你之后,我就追入爱河了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다 알고 있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다가 영어로 뭐예요? Fall in love 그렇죠 Fall in love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표현이 중국어로는 쥐루 아이 허 라고 합니다 쥐루 아이 허 그렇죠 쥐루 라는 게 추락해서 들어가다고요 아이 허 사랑의 강 우와. 사랑의 강에 빠졌다 쥐루 아이 허 또는요 아이 칭에서 칭 쓰고요 금을 왕 써서 아이 루칭왕 이런 식으로도 쓰거든요 爱入入爱入哎呀、呃，坠入啊，嗯、坠入爱网情网啊，情网、嗯、坠入情网，对不坠入爱河，嗯，有的时候每次就坠入爱河。一个人游泳学游泳，一个괜찮아对啊，哎，괜찮습니다。坠入爱河，严哥，严哥，我可以追你吗？怎么了？为什么呀？因为我想勇敢追梦。 에? 멋은 너의 몽. 뭐야? 이리고기는 겁니다. 드의 나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워 커이 는 앞에서 나배수나잖도 그렇죠. 파니 바보 도 과이마. 추이의 도. 근데 추 한다는가 이성을 따라다니는 말이야. 따라다니는 거. 그러 내가 너 좋아해도 되겠니? 이렇게 말하니까 왜왜왜왜 왜. 왜죠? 왜什 왜죠? 왜죠? 왜? 보니까 이我想勇敢追 <laughs> 이제 멋있게 딱 핑계를 대는 거지. 그렇죠. 난난내 꿈을 쫓아가고 싶거든. 그렇죠. 그리고 뒤에 한 마디 더 붙이면 이렇게 하면 돼. 我想勇敢追你是我的想你是我的想 Don't e dream ya? <웃음> <웃음> 정말 좋은 현이죠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나는 너의 워시 니더렌. 야,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왜냐면 우리 이제 코로나 좀 풀리고 중국 여행 갈수 있으면, 아와. 대만 갈수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말몇 마디, 니하우만 네 해도 니중만 쉬어도 생각하고 해버리잖아요. <웃음> <웃음> 그 우리는 나리, 나리 또 해야 되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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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 쓰는 거죠. 니쇼 나리란 거는 워시 니더렌. <laughs> 아 이거 진짜 골 때리고 o l 데요골 때린대요 워슈 니더 l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 이거 괜찮아요. 이 이거. g 진짜 진짜 써먹을 수있수 있는 이디에디지써지을수있어있 o to the cold. I go to the cold. I go to 직장 동료나 l 기 친구가 있어요. 여자 친구라 그러면 여자 친구 귀 또는 머리카락이 되고 부는 거야 바람을. d 아, 아내분한테 하면 되죠 음. 남편분한테 하고 그래가지고 후 이렇게 그러면은 갑자기 바람이 불리잖아요 그러면 뭐야 뭐 하는 거야 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그때 워짜 후니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아 뭐랑 같냐면 짜이호 이단 아시죠 짜이호가 무슨 뜻이에요 짜이호 마음에 두다 신경 쓰다 그렇죠. 너, 널 마음에 두고 있잖아 워짜 후니 그러면 내가. 너 신경쓰고 있는 거야 널 마음에 두고 있어 그걸 발음이 비슷한 걸 응용해서 한거죠 워짜이 후니 근데 거기다가 후에서 워짜이 후니 이렇게 한겁니다 와 이거는 되게 부부 사이에 진짜 써주면 기분이 좋아질 거 같아 막 싸우다가도 아, 이런거 쓰면서 바로 이세 생기는 그런거죠 근데 모르죠 또 우리는 결혼 안해봐서 우리는 솔로니까 모를 맞아요.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 또 괜히 섣부른 이런 후는 괜히 귀찮은. 더 어,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laughs> 아 뭐해 저는... 짜증나게. 네 맞아요 맞아요. 양치하고 와. 이럴 수 <laughs> 있고. 양치하고. 야너 입에서 똥 냄새 나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개그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양치를 잘 하시고 <laughs> 하시기 바랍니다. 빙고, 빙고, 빙고. 응? 我可以跟你拍个照片吗？ 그 왜요? 但为왜么呢我想让未来我们的孩子知道他妈妈年轻的时候有多正이거 <laughs> 좋은 거예요. 왜? <laughs> 요 <laughs> <laughs> 일단 뒤에서 다가 <또> 볼게요. <laughs> 네, 두정 정이라고 했죠. 발 정자는요. 응. 대만에서는 beautiful, 매리의 wow. 의미를 씁니다. 다헌정 <laughs> 이렇게 쓰면 예쁘다는 뜻이 돼요. 근데 만약에 대륙에서 쓰려면 매이 하면 되죠. 자 이거 너무 로맨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 아내분이나 남편분에게 써 먹어도 좋은 표현이에요. 아또요 그렇죠. 진짜 먼저 연인일 때. 사진 한장 찍어도 돼요. 어떻게요? 我可以跟你拍个照片吗? 쉽죠. 네. 나뭐 해도 돼? 可以什么什么吗?跟你多让拍个照片. 파이 사진을 찍다 동사죠? 짜오피 사진 찍다. 소 파이 피엔 요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뭐 오케이 해도 되고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물어봐요. 왜? 그러면 또 왜라고 말안 해도 혼자 그냥 말해요. 자기가. 그러면서 왜냐면 하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결혼 안한사람이또 이렇게 말하면 결혼을 하자 말도 되겠죠? 맞아요. 네.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해 주고 싶어. 뭘 그러면은 네 엄마가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네 아빠가 젊었을 때 얼마나 쉬했는지 음.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거 중국어로 한번 해 주세요. 因为我想让未来我们的孩子知道他爸爸年轻的时候有多帅因为 왜냐하면 我想뭐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냐면 让未来我们的孩子知道未来我们的孩子 랑가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음. 그쵸 랑위 라이 원먼더 하이즈 슬래쉬 그러면은 미래 우리 아이들 랑들로 하여금 주도 알게 만들고 싶어 무엇을 타 빠바 걔 아빠가 내친时候 젊었을 때내친 젊다 요또 또쇠어 요또 얼마나 쇠 멋있었는지 그렇죠 이런 표현이에요 다 빠바 했으니까 이번에 마마로 하면 다 마마 냉친다시호 요 (2메이) 이런 표현 아 이거는 진짜 그 서로 음. 어, 관계 시관 같은 거 좋은 관계 만들 때도 쓰면 좀 약간 응용하면 맞아요. 좋을 것 같은 표현이네요 맞아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쵸 예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름에이我想请你喝一杯酒吧 어? 真的假的呀?当然好啊。因为我想跟你尝尝酒酒。哦真的吗? 이게 정말 중국어를 아주 고급스럽게 응용한 표현이죠.对啊,对啊。 앞에 처음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술 한잔 산다면 는 어떻게 했습니까?请你喝一杯酒。 그렇죠. 我想, 하고 싶어요.请你喝, 너에게 마시게 하고 싶다. 이베이요술한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진짜요 너무 좋아했어요. 응. 그런데 왜이 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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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인위. 왜샹 끊니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창창 맛을 좀 보고 싶어요. 지오 술을 응. 보통 술을 지우라고 하는데 두 글자씩 쓰는 거는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음. 좀 귀엽게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음. 지우지오 짜자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장창 지우죠술좀 맛보려고요 근데 음. 장창 지우지우는 발음이 뭐랑 똑같아요 장지오. 그렇죠 장지우란 말은 팀장 띠죠 받을 만큼 오래오래 딱 만큼 오래오래 네, 네. 장구하다 할때그장 오래장자 오래구자를 쓴 거죠 네, 네, 네. 걔랑 발음이 똑같아요 네. 장창 지우지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옷이 안끊이에 장창 제우지우 그러면 너랑 오래오래 오래. 가고 싶어 이런 말이 됩니다. 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아유 재밌는 술을 이용한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이하나술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목소리> 연거. 에이.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하와. 개이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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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야. 저야. 저마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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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에 야저 네, 可以什麼什麼마? 어, 뭐좀해줄수 있어요? 찌에. 빌려주다. 뭐를 빌려주나요? 찌워 나한테, 这个 베이지 이컵 좀. 그렇죠. 컵좀 빌려 줄래요? 여기서 이 베이지에 주의하셔야 돼요. 베이지 컵이죠? 네, 베이지 이때는 일성. 베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 이 연거가 대답해 줘. 하와? 좋아요. 개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죄양 오 이렇게 되면 우와 치엔니 내가 너한테 이제 신세 줬는데 그렇죠 치엔이라는 단어가 빚지다라는 뜻이 되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치엔니 그다음에 이베이즈 이때는 사성 이베이즈해서 평생 그렇죠 한 평생 <laughs> 내가 너한테가 그러니까 치엔니 이베이즈라는 말은 평생 갚을 빚이 있다 이런 거예요. 너야 컵 하나 빌려주고 <laughs> 평생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 이거, 이것도 중국어를 알아야지 웃기는 내용이거든요. 또야 또야.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들했지만 이렇게 발음이나 단어, 그러니까 발음이 가, 비슷한 단어를 이용해서 유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중국어를 모르는 분들이 중국 드라마를 보면 웃음 포인트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흥행이 잘안 되죠. 그러네. 네 그런 게좀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중국어 아는 분들이 보면 이런 또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죠. 맞아요. 어? 네. 핑궈. 我在找一家店一直找不到,你可以帮我找一下吗? 음, 什么店?你的来라이이라 말은 텔레파시예요. 텔레파시 라이我在找一家店, 내가 店 가게 띠이란발음을 중에 주의하셔야 돼요. 我在找一家店. 가게 하나 찾고 있는데못 찾고 있어. 그런 다음에 빵마나 대신 좀 찾아줄래? 나좀 도와줄래?라고 물어보니까 uhm? 상대방이 무슨 가게? 그러니까 라이 right? 은 직역하면 전기가 오다죠. 이거는 네. 이제 연인 사이에 텔레파시가 통하다 처음에. 뭐저썸 타거나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서로 좀 교류가 있는 거. 그런 걸 보고 이제 꼬어 지나과 찰서 꼬어 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 라이 덴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텔레파시가 통했다. 그래서 자 이자 라이 이 단어를 이용한 표현이었습니다. 핑크어. 음知道情人眼里出什麼嗎?情人眼里出什 시施아情人眼里出시施吗不对出现你了啊 예 이게 뭐냐면情人眼里出시施 이게 무슨 속담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서시가, 서시가 나왔다. 나왔다. 중국 사대민녀. 아. 서시가 나왔다. 그거잖아요. 사대민녀 다 기억하시죠？ 양귀비. 양귀비. 양귀비는 뭐였어요？ 수화 꽃이 부끄러워서 이게 수고라 들었다는 수화. 아, 그 다음에 떼어찬떼어찬은 누구예요? 초선 초선은 뭐였죠? 그 설명하는 비유가 비 위에 다리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췄다. 그리고 루어이 날아가던 기러기가 떨어졌어요. 왕자옷주인 왕소군 음. 그리고 그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전위 물고기가 지느러미질하다가 서시의 미모에 반해서 그만 지느러미 지라는걸 깜빡한 거야 그래서 가라앉았다고 해서 천위시시 바로 그시시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나온 거예요 음. 즉제 눈의 안경 집신도 제짝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모른 척하면서 질문한 거죠 네 음. 지도 증여년리추시엄 그러면 시시야 서시 이것도 몰라 증여년리추시시마 그러면은 부대 추시니라 너가 나 떠났어. 바로 너야. 이거잖아. 너는 시시. 네시어나 시시. 이렇게 <목소리> 되는 거죠. 아이가 참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대민녀도꼭 외워 보시면은 여러분들 중국어를 뽐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다 我最近想要一造型什么造型没有你不行. <목소리> 아우 <아이고>! 짜릿해. 이거 좋아. <laughs> 와 뒤진. 나 요즘에 샤냐워. 어, 뭔가를 좀 하고 싶어. 환, 바꾸다. 이거 짜오싱. 짜오싱 스타일 좀 바꾸고 싶어. 그랬더니 얜 거가? 什么 짜오싱? 어떤 스타일? 그렇죠. 니어 환, 什么 짜오싱이라고 했죠? 네. 그러자.

이거 재밌는 거예요 <laughs> 네니쯔다너 <rapper�> 알고 있니 니슈허촌什么 이프 허몸만한 알맞다 촌什么 이프 어떤 옷이 너한테 잘 어울리는지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제 뭐 각자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보시 해도 되고 설명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베이워 쩡푸 쩡푸가 뭐예요 정복하다 그렇죠 정푸 예전에 우리 노래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쩨워차요 정푸. 그렇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처럼 e 워 정푸, 나에게 정복 당하는 거야. 푸라는 게 이푸, 푸. 음. 글자가 같아서 쉬다 쉬다. 이 발음을 이용한 또 표현이었죠. 아, 이것도요,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옷을 사거나 나와 어, 이거 이뻐, 이런 거할 때, 네가워즈 i 이푸, 한시어부시어뭐 이렇게 물어볼 때.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가 나에게 물어봐요. 爸爸，你看我这件衣服适合吗？一服漂亮吗？给我게물어보면그때는말이어、啊、너는이런안어울려제일어울리는옷은배워정복이렇게주시면되겠 <laughs> 你知道哪个数字代表承诺一辈子吗？嗯，我不知道啊。是六。为什么？你比个六给我看看。拉勾勾。 <laughs> 苹果，你知道哪个数字代表承诺一辈子吗？嗯，不知道啊。是六。六。对呀，你比个六给我看。真。<laughs> <laughs> 拉钩钩。又有了 <laughs>。<laughs> 손을잘닦읍시다。消毒。네육리오라는표현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건 거예요. 리오리오 리오.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또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우우했잖아요. 손깍지 끼는 거. 육도 좋아요. 니주더 나그 슈자 어떤 숫자가 다이비어 ]代表, 정무어 이비어는 대표하다. 청무 승낙 약속. 이 페이즈만 평생을 약속하는 건지 아니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 몰라 이렇게 하면 슈리오. 리우 여러분도 아직 있지만 손가락 동작 있잖아요. 리우는 엄지와 새끼를 이렇게 펼치는 동작이잖아요. 아. 슈 리오. 그러면 이제 그, 그렇게 말한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니피 이거 리오. 육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개워칸좀 보여줘봐. 음. 그래 서 상대방이 6을 만들면 그때 손가락을 딱 걸면서 <laughs> 새끼 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laughs> 이게 딱 바로 걸면 됩니다. 네. 새끼 손가락 약속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쓰니까요. 어? 아, 이거 재밌는 내용이에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30개의 재미있는 작업 멘트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도 되고 또 이렇게 재밌는 유머도 공부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 정말 오글거리는 게 많아서 힘들었지만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중국어도 이렇게 가끔씩 재밌는 내용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여러분들 뭐 언어 교환이라든지 중국 친구들에게 이런 거 써먹으면 더 분위기도 좋게 할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학습 교재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했던 30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밌는 표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핑고님 오늘 같이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같이 공부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좋은, 좋은 하루, 하루 보내세요 샤츠지엔 바이바이, 바이바이. 谢谢大家。